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숱도 많고 머리가 조금 길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레이어드로 지금 층을 냈고요. 오늘은 매직으로 해서 C컬펌을 할 건데, 자, 아쿠아프로틴 A로 제가 지금 샴푸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데미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손상이 있겠죠. 있고 지금 보니까 친수성 곱슬로 해서 곱슬이 많이 나타나는 머리예요. 근데 모발은 굵어요. 그래서 오늘은 C라인을 가지고 제가 할 건데, 1차적으로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제가 지금부터 도포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빗질을 좀, 빗질이 잘 안 되는데 빗질을 좀 예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피카 제품은 전처리가 없어요. 전처리가 없이 그냥 모발 진단 하셔서, 네,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만 넣어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빗질을 하세요. 그냥 약 도포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것보다 조금 결을 정리하고 하시면 더 좋겠죠. 네, 자, 보시면 저는 C2에도 아쿠아프로틴에 새 펌프를 넣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젖은 모발 상태에서 그냥 도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전처리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다 뺏겨서, 네, 오히려 고객님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그런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처럼 그냥 이렇게 빨리 스피드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다른 제품으로는 안 돼요. 저희 피카 제품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저를 따라 하고 싶으시면 피카 제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쉽죠? 네. 자, 열 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 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열 처리 10분 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2차 연화 들어갈 건데, 2차 연화에서는 제가 파워 소프닝이라 그래서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제가 믹스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2차 연화 들어갈 건데, 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먼저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한번 살포시 도포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꼬리로 한 번만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걷어내시고 다시 한번 재도포. 그러면 머리가 약간 이렇게 통통해지는 느낌이 나요. 통통해지면서 자, 보시면 어때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와우,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서 제가 5분만 방치하고요. 다시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 한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실에서 3차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감수하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빗질을 또 곱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에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인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네,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피커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크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담수 연화하고요. 나와서 프레스 작업, 그러니까 수분 조절해서 프레스 위에 곱슬이라 프레스 작업을 끝냈어요. 그래서 밑에 모발 밑에 이 부분을 약간 가벼운 시컬펌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폴리를 이렇게 수분 조절하기 위해서 분사를 합니다. 네, 이렇게 분사하신 다음에 저는 자 슬라이스를 어떻게 떠요? 세로로 떠요. 버티칼로. 그래서 잡으신 다음에 자 얘를 이렇게 분사를 하신 다음에 자 보시면 22mm예요. 22mm를 자 피카에 이게 롱 아이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작은 걸로 하시면 짧은 걸로 하시면 이게 이 여러 파트로 나눠서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겠죠. 네, 자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잡으시고 네 벌써 수분 건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컬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C컬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2mm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 폴리 분사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주세요. 각도를 제가 커트친 각도라 그랬어요. 그죠? 커트친 저의 그 노하우가 뭐냐면 커트친 각도대로 와인딩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싹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돌돌돌. 해주시고 놓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자 우측 파트는 끝났어요. 좌측 파트 넘어 네 자 좌측 파트 한번 해볼게요. 좌측 판넬도 제가 오늘은 버티칼로 해서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때요? 제가 이렇게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그냥 길게 쭉 네 쉽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22mm예요. 22mm로 제가 롱 아이롱 22mm하고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지금 벌써 디스커넥션이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제가 하라 그랬어요. 2초씩. 그죠? 그러면 빠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덮개 아이롱.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자 돌돌돌 네 잡으시고 벌써 다 됐네요. 그죠? 자 잡으시고 속에서 열로 받고 겉에 있는 부분은 또 덮개로 하니까 컬이 예, 잘 걸리죠.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두 번째 판넬도 자 폴리 분사하시고요. 벌써 우측 좌측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대 백파트만 하면 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쉽죠? 네. 우리 고객님 모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숱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피카에 롱 아이롱으로 하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층이 있기 때문에 제가 2초씩 네 뜸을 들이면서 하고 있어요. 끝이 다 들어갔죠?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쫙 어때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곱슬머리예요. 근데 곱슬을 다리면서 웨이브를 걸 수 있는 거는 이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래요. 좋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우측과 좌측은 벌써 네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백파트 넘... 네, 자 백파트 밑에 언더존은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네 그냥 기본으로 우리가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각도를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커트한 그 각도대로 그대로 와인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C컬이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덮개만 찝어주시면 안에서 열이 나오고 밖에서 열로 잡아주기 때문에 컬이 예쁘게 걸리겠죠. 또 우리 고객님 같은 모발 곱슬인데 웨이브를 걸어놓으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얘로 이렇게 다려주면서 네, 제가 원하는 C컬을 만들기 때문에 매끈거리겠죠. 그죠? 굉장히 반짝거리죠? 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요. 네, 두 번째 판넬도 제가 폴리를 분사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했던 그 커트의 각도대로 다 잡아서 와우, 엄청 길죠? 네, 그래도 피카는 합니다. 왜? 길잖아요. 네, 작은 짧은 아이롱으로 한다면 아마 원장님들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이렇게 그냥 예, 기니까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 한 번씩 이렇게 다려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쫙 다려주시고 쫙 다려주시고 네, 자,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윤기 보이시나요? 네, C라인에 우리 피카의 C라인이 이렇게 윤기가 쫙쫙쫙 나옵니다. 네, 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언더존은 제가 새로 버티컬로 해서 한번 자, 우측 제가 두 판넬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측을 제가 두 개로 나눠서 해볼게요. 그래서 자, 폴리를 이렇게 분사를 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너무 쉽지 않나요? 네, 그냥 쭉 네, 잡으시고 제가 C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C컬 정도에서만 너무 강한 컬을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 네,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면 끝!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쭉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빼시고요. 또 하나 또 해볼까요? 우측 네, 자, 요새서 폴리를 분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커트한 각도대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네, 재밌어 보이죠?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디스커드 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2초씩 네, 이렇게 했는데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 연예인 번개를 딱 덮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해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쫙 해서 네, 벌써 이쪽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좌측으로 넘어가요. 네, 좌측 폴리 분사하시고요. 빗질 예쁘게 하신 다음에 22mm 자, 잡으시고 보시고 연예인 덮개 덮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쫙 해주시고 우리 고객님 숱이 굉장히 많으신 고객님이시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강조하죠. 숱이 많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라스트 마지막 엄청 빠르지 않나요? 네, 자, 폴리 분사하시고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아이롱 펌은 쉽고 빠르고 해야 돼요. 네, 쉽고 빨라야 돼요. 자, 피카의 장점은 연화가 쉽다. 아이롱이 쉽다. 네. 원장님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자, 네. 잡으시고, 돌돌돌. 자, 쫙 다려주시고, 쭉 빼시면 돼요. 요거 하나 빠졌네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냥, 원장님, 이렇게 수정은요, 수정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와인딩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폴리 분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잡으시고 수분 쫙 건조해 주시고 와우, 건조하니까 윤기가 쫙 올라오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 그죠? 얘도 한번 덮어줄까요? 짝짝짝.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네 개죠. 밑에 두 개, 여섯 개,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하고 해서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저희 샤이쉐이 영양 크림, 영양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에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했어요.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네, 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네. 예쁜 것 같아요. 고객님 마음에 들어요? 끄떡끄떡. 끄떡끄떡 하시네요. 자. 없던 앞머리 우리 뱅도 생겼어요. 시스루 느낌에.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네. 고객님들한테 이런 멘트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원장님들이 쉽고 빠르게 결도 개선이 되면서, 네. 우리 고객님이 원하신 게 S컬이나 C컬이 아니라 그냥 볼륨이었는데 제가 가벼운 C컬을 한 번씩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